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로 우리 미성대학교 그 코칭 MA 과정 또 PhD 과정 개설 기념으로 저희가 이렇게 코칭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호응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는데 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그 강사로 모신 분은 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이 코칭 사역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그 권위와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홍삼열 교수님이십니다. 홍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 코칭 분야에 있어서 거의 개척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또뭐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세요. 뭐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한국 코칭 선교회 대표도 하고 계시고 또 한국 FT 코칭 연구원 대표 또 한국 코치 협회 전문 코치 한국 퍼실리테이터 협회 전문 퍼실리테이터 등등등 뭐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저희 미성대학교 우리 코칭학과 교수님으로서 또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서 우리 코칭의 그 저변화와 또 대중화와 또 전문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소개받은 홍삼열입니다. 예, 저는 사무엘이라는 원래 이름의 뜻이 있고요. 사무엘은 다윗을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통해서 또 새롭게 코칭을 알게 되신 분들 모두가 이 계통에서 또다 다윗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잠깐 제 소개 좀 방금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 저는 이제 한 코칭을 만난 지는 한 거의 20년 돼 가는데, 예, 목회를 꾸준히 이제 코칭을 가지고 하다가, 한 7년 전에 목회를 내려놓고 이 일을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계가 하도 많이 어려움을 요즘에 겪고 있어서 코칭을 갖고 제 목회에 적용하기는 좋은데 좀더 많은 교회가 이 툴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한 7, 8년 됐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에 했던 일이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한국 코칭 선교회를 인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증 프로그램 양성 과정을 돌리기 위해서는 또 사업체가 필요해서 한국 FT 코칭 연구원을 2015년에 세웠고요. 인증 전문 코치로서 또 전문 퍼실리테이터로서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또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한국코치협회 이사로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코치협회 안에 기독교 코칭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사진들 중에 목사가 둘, 장로님이 두 분이 계셔서 넷이 같이 뜻을 모아서 시작을 했고 그두 분의 장로님은 또 굉장히 그 대형 교회 리더십 센터가 교회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독교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먼저 그 교회들이 직접 실행을 해 보면서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작년에 2대 센터장님이신 통합측 목사님에게 물려드리고 그분은 정말 다윗처럼
더 크게 지금 코칭 문화를 확산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2018년에 제가 속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회 코치 양성 과정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총회 차원에서 각 지방마다 목회 코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총회의 국실장님들을 다 모아서 함께 목회 코치 양성 과정을 이제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각 지방회마다 작은 교회를 살리는 그 목회 코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세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행정부처가 많이 있는 곳에. 행정안전부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 교수위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회에서나 또 교계에서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코칭식 컨설팅의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부나 교육부나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식품부나 통일부나 행정안전부 등에서 코칭을 하고 있고, 또 시청 개통, 교육청 개통, 요즘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또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각 읍면동에 한 20분의 위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주민자치회로 확대되면서 각 읍면동마다 한 50명씩 이렇게 확대가 되고 옛날처럼 이제 공무원들이 뭘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들 대표들이 수백억의 예산들을 사용하는 곳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참여한 분들이 뭐한번 모임을 워크숍을 할 때마다 수백 명씩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그 문화는 지금 수평적인 이런 문화는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그 세상의 급변하는 변화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읽지 못하면, 복음의 변함이 없지만, 복음을 받는 토양의 변화는 아주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잘 읽어야 된다 하는 차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IT 사역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좀이 세상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부분들을 교계에 전하는 역할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이건 코칭이나 코칭식 컨설팅 방식의 변화들이 우리 리더십 속에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 코칭이라고 하는 코치협회 자격 과정 중에 기본 과정, 또 심화 과정으로서 러닝 코칭, 역량 과정으로 프로세스 코칭, 그리고 기독교 코칭 센터의 기독교 자격, 기독교 코치 자격 과정인 임마누엘 코칭,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협회 공동체 개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뭐 제가 코칭을 제일 먼저 했다거나 또 가장 능력 있다거나 하는 차원보다는 또 이러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에 이제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 코치 양성 과정 체계가 만들어지게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부의 우리 교육부 장관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도 있고 그런데요. 요즘에 이런 코칭식 컨설팅
부분들을 행정부서들이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뭐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을 모아서 한다든가, 또 통일부, 우리 남북 갈등 이전에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런 워크숍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워크숍은 꾸준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마을 공동체 포럼이나 민관 협치, 도시 재생 등등의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요새 뭐 어디 강의를 가시면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는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에 박힌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커리큘럼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갈수 있도록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시스템은 그야말로 코칭과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또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하잖아요. AI 스피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지금은 인간끼리만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까지도 상호작용하는 시대다.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움이 요즘에 겪고 있는, 리더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어디가나 소통에 대한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강의로 이제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내 몸에 장착되는 부분들은 좀또 약하죠. 그래서 실습을 위주로 하는 이런 코칭이나 퍼실리테이션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소통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코치는 원래 좀그 은퇴 직업이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의 그 인맥을 통해서 리더로 살아왔던 그 인맥들을 잘 통해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또 이런 질문 스킬, 이런 그 코칭을 통해서 그분들 자신의 고객의 어떤 잠재력을 꺼내주고 창의성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은퇴 이후에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제가 이제 올해부터 65세가 돼서 지하철을 무료로 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코치 협회에 들어갔을 때는 제 나이가 비교적 제일 어린 축에 속했다고 할수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은 강사님들이나 많이 그 코칭의 문화가 확산이 돼서 몇년 전에 우리나라도 3만 불이 넘었거든요. 코칭은 이제 3만 불이 넘어야 확산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나눴었고, 그 시기가 오기를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많이 좀 확산이 돼서 우리 한국 코치 협회가 지금 한만 명이 가까이 되고 있고요. ICF 국제 코치 연맹이 한 2만 5천 명, 전 세계적으로 코치가 있다면 우리 한국 코치 협회가 그 절반에 가까운 만명 정도의 코치가 이미 양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많은 곳에서 리더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코치 훈련을 받아서 이후의 삶을 세컨드 라이프를 이어가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리더의 자리에서 당장 또 옛날과 다른,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명령하고 지시해서 그대로 수긍하고 순종하는, 그러기는 뭐 요즘에 어린 아이들도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지식이 많기 때문에, 뭐 유튜브만 틀어도 없는 게 없잖아요. 세계적인 강의도 다 들을 수 있고,
어떤 전문 지식도 다 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골이라서 시골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뭐 학교를 어디까지 졸업했는가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다 전문가 수준으로 지금 많이 성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고요. 저희 한국 안에서 1년에 그 배출되는 박사만 평생 교육 때문에 1년에 15,000명 이상이 박사가 국내에서만도 지금 배출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전문가다. 모두가 다 전문가인 세상을 리더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도 3대 목사입니다만은 옛날 방식하고는 아주 전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다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르지만 뭔가 우리 인터넷에서 TCP/IP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서로 유닉스든 윈도우든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게끔 중간에 번역 장치가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 심지어 비인간조차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만들어진 결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또 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한분한 분의 고민은 뭐 누구도 아마 제외됨이 없이 굉장히 깊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칭은 바로 이러한 그 서로 다름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들을 이 코칭이나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저는 많이 숙제를 풀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의 많은 고민들이 풀릴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를 그또 한마디로 이제 요약한 내용 중에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이제 뷰카죠.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얼마나 많이 변하냐. 전에 이제 삼성의 인사부장을 지내셨던 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코치 훈련을 받으러 오셨을 때좀 여쭤봤어요. 그렇게 대기업에서는 요즘에 전략을, 그럼 어떤 실행안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얼마만큼 한 번씩 하냐. 옛날에는 새마을운동 그러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그런 전략을 수정하느냐고 여쭤봤더니, 뭐, 저는 한 1년, 뭐, 이렇게, 짧아도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분기별로 전략을 수정한다. 3개월에 한 번씩 전략을 바꿔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말도 못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죠. 90몇 년도에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쭉 제가 IT 그 강의를 하면서 지켜본 결과, 어떤 해는 인터넷 속도가 1년에 100배가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것 같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12시간 걸리는 비행기가 20분 걸린다든가, 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느끼지는 못하니까, 우리 리더들이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옛날의 그 방식, 오늘의 그 방식이 뭐, 그게 차이가 없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제 만난 그분이 오늘 만난 그분이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또, 많은 또, 그,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제 만난 그분이 오늘의 그분이 절대 아닐 정도로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순간이 다른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구성원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많다 보니까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직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늘 말하던 얘기죠.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현재 있는 직업의 65% 정도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교육한다면 과연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죠. 이제 아이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답정너잖아요.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따라하기만 해. 그 제일 싫어하는데. 그렇게 이제 지도에서는 앞으로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데서는 바로 정답이 없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복잡합니다, 관계가. 저도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제가 운영하는 그룹이니 뭐다 해서 몇만 명 정도 되는데, 얼마나 관계가 복잡해졌는지 모르고요. 우리 신체 조직만 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 가지 사안을 놓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고요. 하다못해 오늘 점심, 저녁을 뭘 먹을까 하는 거 결정하기도 너무나 옵션이 많아서 어려운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가 그 구성원들의 관계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뭐 이런 친한 그룹이 따로 있고 이쪽 사람들은 친한 그룹이 또 따로 있고 하는 것들의 그 관계의 복잡성 같은 것들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리더가 그것을 한 가지로 풀어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코칭 같은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생겨졌고, 또 구성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서로 소통을 잘 하게 하는 구조만 만들면 그 속에서 그야말로 그 융합이 일어나고, 그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런 그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기업에서나 행정기관에서나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손댈 수 없는 이 복잡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보다 또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맡겨라라는 그런 그 방안이 오히려 정답이다라는 생각들에 많이 가까워져 있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호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심하고 확실한 것이 없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애매모호해진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애매모호함도 우리 영성도 좀 명확하게 뭘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같은 맥락의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각자에게 훌륭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좀 보면, 과거의 그 산업사회 시대에서는, 목표를 향해서, 한우물을 파고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달리기의 옛날의 삶을 비교할 수 있다면, 지금은 이제 변동이 심한 세상을 살 때, 스포츠를 어디다 비유할 수 있냐 하면, 이 축구 같은 데다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나 많이 급변하기 때문에 달려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수도 있고 방향을 틀어야 될 수도 있고 자세를 낮췄다와 높였다 변화를 일으켜야 될 수도 있고 속도를 줄였다 또 늘렸다 이런 그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한 가지 정답과 한 가지 철학을 가지고 조직을 끝까지 꾸준하게 이끌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스피드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질리티, 좀더 민첩하게 그때그때 구성원들의 생각들을 모아서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석탄하고 다이아몬드인데 구성 요소가 같다고 하잖아요. 구성 요소는 같은데 왜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존재가 되었을까? 똑같은 구성 요소인데, 그 구성 요소가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것은,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시너지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조직은 서로 다른 것이 시너지로 작용을 해서 융합과 창의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조직은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갈등이 되고 갈등의 씨앗이 돼서, 오히려 조직을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역할을 바꾼다든가, 관계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조직을 좀더 시너지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여기 오신 모든 리더들의 공통된 고민거리고 관심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좀 철로에다가 비유할 수 있죠. 교육을 훈련이라고 해왔었죠. 훈련. 훈련을 영어로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트레인에서 온 말이죠. 정해진 철로. 역전까지는 내가 알아서 가고, 거기서 정해진 철로를 따라서 또 도착에 가까운 곳에 가서 내려가지고, 또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방식의 교육 훈련이 이제 지금까지 교육의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뭐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차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코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자기가 지금 있는 곳에서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를 자율주행하는 스스로 방향과 방법을 정해서 갈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을 이제 코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칭이 요즘에 많이 아이들 가르치는 학습에 연동이 돼서 이 비즈니스 코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직 코칭이나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기가 쉽지 않아요. 기업 총수들이 나 코칭 받아서 이렇게 회사 성장시켰어 이렇게 말하고 공개하기가 코치도 어렵고 코칭 받은 고객들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알려지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많이 알려지게 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학습 코칭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학습지 같은 회사들이 코칭을 접목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든가 하는 이름으로 코칭이 많이 알려졌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학습에서는 약간은 뭘 집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하다 보면 코칭은 뭔가 집어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집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고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찾아서 끌어내 주기 위해서 이제 잘 듣고 또잘 질문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코칭을 접하는데 뭐 사실은 기본적인 자격은 이제 한 학기면 자격 과정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질문하고 경청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인 기술들은 그렇게 배우고 또, 이 일을 통해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는, 물론 평생 계속해서 자기 성장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칭하면서 질문할 것이고, 어떻게 경청할 것이고, 어떻게 사고 확장을 시켜주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기술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코칭의 역사를 조금 소개한다면,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강의하셨던 교수님께서 코칭 시연도 보여주시고 해서, 저는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500년대 헝가리 도시 코치라는 곳에서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서 유래된 게 코치입니다. 1840년에 영국 대학에서 이제 개인 교사를 코치로 호칭을 하기도 했었고, 1880년대에는 스포츠 분야에서, 이제 일단 코치 들어보았냐 물어보면 이제 히딩크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스포츠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코치를 통해서 훈련을 많이 시키고 했죠.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역량도 부족하고 키도 짧고 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뭔가 세계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때 가능했던 게 다른 게 아니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는 하고 싶은 게 뭐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직접 물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또 자기가 잘하는 방법을 택해서 할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를 이제 길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스포츠계에도 오래전부터 이 코치라는 방식이 접목이 많이 됐었고요. 경영 분야는 1950년대에 와서야 이제 코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92년도에 토마스 레너드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적인 코칭 비즈니스가 탄생하게 됐는데, 토마스 레너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펀드 매니저 같은 분인데, 자기가 관리하는 고객들을 코칭을 해주면서 많이 성장을 시켰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그 고객들이 나도 코치가 좀될수 없느냐 해가지고 코칭 펌을 만들고 또 나중엔 협회까지 만드는 것이 그 계기가 돼서 1995년도에 ICF 국제 코치 연맹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강의해 주셨던 교수님은 이제 ICF의 자격 과정을 갖고 계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98년도에는 ICF의 마스터 코치인 주디 센토스에 의해서 CCNI가 창립이 됩니다. 크리스찬 코치 네트워크 인터내셔널. 그래가지고 이제 ICF 국제 코치 연맹과 함께 나란히 별도의 조직이지만 나란히 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한국에는 이제 2002년도에 한국 코칭 센터나 아시아 코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코칭 전문 기업이 설립이 됐고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세븐 해빗을 강사 과정을 육성하는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코칭을 이제 수입을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저도 거기 이제 출신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2003년도에 한국 코치 협회를 발족을 시켰고, 2006년에는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의 사단 법인으로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이제 한국 코치 협회 종교계 일반 코치 협회니까 기독교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종교계 코칭 확산 본부라는 것을 이제 두고 아직은 기독교 말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밑에 이제 기독교 코칭 센터를 만들게 됐고요. 이제 한 3, 4년 지났는데 벌써 이 기독교 코치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벌써 자격을 할이만큼 급성장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020년 작년에는 이제 한국 기독교 코칭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올해 이제 K 코칭, 우리 외국의 ICF 코칭이 아니라 한국의 코칭이 이제 한류에 힘입어서 한국 코칭이 아시아 전 지역에, 그리고 물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요. 확산되고 있고, 교계를 통해서 확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대가 돼서 이제 아마 올해에는 해외 지부도 미주 지역에 생기게 되리라고 하는 예상이 되고 있고, 기독교 코칭 센터는 이미
해외 지국이 탄생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치는 그래서 이제 고객의 개인적 전문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영감을 불어넣고, 영감을 불어넣는다는 건 요즘에 좀 추가가 된 문구인데요. 사고를 자극하는 창의적 프로세스 안에서 고객과 수평적 파트너 관계를 맺는 걸 코칭이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거나 찝어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코치협회는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 그냥 원래 하던 일에 조금 더 향상시켜주는 차원이 아니라 최상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목표를 높게 잡고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코칭 철학이 늘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부담을 느끼던 부분이 뭐였냐면, 코칭 철학, 일본의 이제 마법의 코칭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했던 것이 우리 코치협회 철학인 것처럼 많이 이제 교육이 되고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1번이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해답이 그 사람 자신 속에만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세 번째는 그걸 끌어내주기 위해서 코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코칭 철학인데, 그것이 얼른 보면 인본주의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이 코칭 문화가 교계에 들어오는데 걸림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해답은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조명하셔서 그 내부에 보여주시고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크게 이해하기 어려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천 코칭 센터를 만들면서 이런 철학을 먼저 수정을 했던 부분들이 첫 번째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성서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리얼이 된다. 실제가 된다. 바라는 건 골이죠.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고, 그런 걸 통해서 원하던 그 자리에 성취된 것을 맛보게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라면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왔는데, 그동안은 이제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심으로 이제 해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교육이나 컨설팅은 사실은 전문가들의 것들을 이제 일방적으로 주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바구니가 있지만 어떤 데는 과일을 담아주고 어디에는 과자를 담아주고 어디에는 꽃을 담아주듯이 내용을 차곡차곡 채워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제 뭔가 답을 주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제 뭐 백지와 같으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 경험들을 나누어 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만은, 더더군다나 성인 교육에 있어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이미 너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저 어린이 교육을 페다고지라고 그러고 성인 교육을 안드라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안 들어가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가지. 성인들은 이게 뭔가 자기께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저 직업을 바꾼다든가 그럴 때 말고는 잘안 배운다고 하는 게 이제 교육학의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답을 억지로 막 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쉽지 않은 세상이고요. 기술 수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오히려 사람들의 의지도 선한 의지로 바뀌어지고 헌신도가 높아지고
2080 파레토 법칙이 8020으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뭔가 들어가서 조직을 분석하는 거, 또 대안을 주는 거, 양식에 따라 템플릿에다가 담아서 주잖아요. 교육도 커리큘럼이나 또는 컨텐츠를 담아서 주죠. 근데 코칭은 전혀 안 담고 빈 바구니를 준다는 게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빈 바구니는 뭘까요? 바로 질문이겠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담아낼 수 있도록 사고 확장을 시키고 에너지를 올려주고, 옆에 그 바구니 옆에 바카스 하나 있죠? 에너지를 올려야 자신감이 생겨서 창의가 나오게 되고 또 선한 의지가 발현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올려주는 일과 함께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을 코칭이라고 합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언짢을 수 있는 그림인데, 제가 책에다가는 이 그림은 잘 안 싣는데, 꼭 뭐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눠진다고 볼 수 있다면, 상담의 영역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코칭은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어떻게 살아왔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면 뭐 과거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겠죠. 이제 구글 뭐 검색 시대는 벌써 시작된 지가 몇십 년 됐습니다만은, 이미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필요한 걸 모두 다 훈련받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단어 하나 치면, 퀘리, 질의어 하나 넣으면 모든 답이 다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치는 뭔가를 주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당신이 일을 해결하고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 누가 있느냐,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코치나 교사가 또는 리더가 뭔가 답을 주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가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인맥들을 떠올리게만 해줘도, 그런 질문 하나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3대 목사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소풍을 교회에서 가기로 했는데, 한 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소풍 가면 날씨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산 장사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하는데 고민이 들었어요. 그분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고민을 이제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기도는 아닐 것 같고요.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도 그분의 뜻을 묻는 게 기도가 아닐까, 그런 답을 나중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에스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 미국 사람들은 성경 번역을 해도 역시 구조적이에요. 에스크, 시크, 노크를 합쳐놓으니까 첫 자가 또 에스크가 되고, 끝자는 똑같이 K자고, 글자 수는 3자, 4자, 5자로 늘어가고, 이런 구조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무튼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데서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코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다 끌어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리더,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제 코칭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하나 이제 가져와 봤는데, 코치님 중에 18가지 리더십을 정리하신 분인데, 하나는 인지, 또 하나는 대인관계, 또 하나는 전략관리, 뭐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고, 이것을 각각 16개씩에서 18개 정도의 직무 능력, 리더십의 역량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어느 정도의 이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막한 사람이 모든 걸다 잘한다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이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저분들을 왜 우리 교회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저분들을 왜 우리 조직에 보내셨는가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나눠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리더는 노동자가 아니고 어떤 것들을 스스로 일을 찾게 만들고 또 그걸 마지막에 체크해주고 그것만 하면 되는 리더가 리더로서 정말 리더다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칭 리더십은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을 요새 사회에서 더 많이 쓰는데, 교회는 사실상 제일 먼저 공동체라는 말이 교회에서 나왔고, 교회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던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쓰신 이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철로 위를 걸어가는데 눈이 보통 리더 역할이죠.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제 눈이 이제 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이제 시각인데, 내가 보는 게 전부다라고 이제 끌고 갑니다. 가도 돼. 근데 뒤에서 철로가 오는 소리를 귀가 듣고 얘기하고 또 다리가 느끼고 얘기한다. 이런 사각지대를 과연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잘 파악해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예화라고 생각이 돼서 잠깐 소개를 해봤습니다. 성경의 온전에 대한 것도 참 우리 고민이죠. 온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뭔데 그럴 수 있을까?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서로 연결해서 교회를 세워간다. 머리이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어떻게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할까? 미국에 사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페이스북은 지금 그 수만 명의 직원이 한 공간에서 파티션도 없고 벽도 없고 문도 없는, 그래서 누구하고도 다 서로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짓고 있는데요. 그래야만 이제 그 변화무쌍한 세상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모든 조직원들, 또 교인들, 함께 어떻게 서로 연결하고 서로 기쁘게 정말 천국처럼 살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염원이고 기도 제목인데,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놀고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할수 있는 그런 서로 다른 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수 있는 것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으나 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스킬은 과학적 패러다임에 따라서 또 세상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이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래 예수님 위에 세운다는 말도 되지만, 베드로의 이름이 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듯이 네가 가진 달란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역과 사역을 정말 생명체로 연결하는 것. 바벨탑은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생각이 서로 달라서 흩어졌지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각각의 방언이 아니라
한 나라 말로 설교하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분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라는 방언이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 되어지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 축도에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만 주어져 있죠. 그만큼 이 시대 옛날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한 부분이 소통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관계와 소통, 우리가 설교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관계잖아요.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행 계획이 되어야 하는 내용들인데, 과연 되고 있는가? 지식 전달만 일방적으로 많이 해서 그 지식으로 아는 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리더들, 자기가 속한 조직의 리더조차도 자기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식이 많으니까 그게 되지만, 이제 이런 코칭 리더십으로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하게 하고 기회를 주게 될 때는 오히려 쉽지 않은 것을 느끼면서 사람이 모두가 다 겸손해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조직과 또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잘 발현이 돼서 좀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이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런 관심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강의는 이 정도 마치고요.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그 질문을 채팅창에다가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서 집중하시느라고 질문 못 올리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네, 몇분 올리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신 교수님 계신가요? 네. 지금 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신 교수님 진행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 중에 같이 하신 분 중에 질문을 주셨는데, 박사님의 오랜 코칭 사역에서 가장 훌륭한 실제의 사건과 동시에 절대로 코칭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사건이 있으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정말 훌륭한 어떤 코칭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었던, 긍정적인 열매를 맺었던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랑, 그 다음에 어떤 코칭으로의 한계를 경험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좀 갈등이 많았던 교회 부임을 했었는데, 그 양육 코칭을 한 20주 정도 과정으로 교인들 1대2로 엮어서 일주일에 한 30팀 정도까지 양육을 시켰었는데요. 코칭식으로 이제 양육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교재를 설명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재는 주되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좀, 밑줄을 쳐봐라 해가지고, 밑줄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질문을 풀어가면서 이제 양육을 했는데, 코칭식으로. 그때 꼭 빠지지 않고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다음 주 양육 시간에 만날 때까지, 마귀가 주는 마음이 인식이 되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꾸는 걸한 가지씩 숙제를 해와라. 그래서 이제 매주 숙제를 좀 해오셨는데, 처음에 뭐한달두달 정도 숙제를 잘 못해오시죠. 기억을 못하고. 근데 이제 늦어도 두달 안에는 다 숙제를 해오시더라고요. 그러면 20주 중에 한 12주는 그 훈련을 매주 하게 돼요. 대부분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 모르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생기는 일이 대부분 아니고 가족 간의 일이 많죠. 뭔가 대화 속에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른 부부가 또는 자녀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 속에 감정들이 쌓여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누가 밉다 하는 생각이 들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코칭은 원래 자기가 바뀌는 거가 코칭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가 아니라 내가 뭘더 잘해 줘야 저런 섭섭한 표현들이 안 나올까?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숙제를 좀 많이 내줬는데 20주, 12주 이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부분이 달라지니까 부부 사이에 한 분은 교회 나오고 한 분은 안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라기보다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좀 무시를 여러 번 당하다 보면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난 절대 네가 원하는 거안 한다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양육 20주가 끝나면 남편이나 아내들이 안 나오던 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자기 가정이 그렇게 좋아진 거에 감사해서 굉장히 그 힘든 노인대학 800명을 할때 운전을 하루에 뭐세 번, 네 번을 와야 되는 버스 다섯 대가 이제 그런 사역을 자진해서 막 새로 나온 분들이 하고 나중에는 주일 예배 버스 돌리는 것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는 80, 90%가 그 양육을 받고 인가 기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었고요. 해결되기 어려웠던 게 개인적으로 이제 워낙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리더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이 많은 분들과 함께 회의를 할때 이게 이제 코칭으로 될수 있는, 1대1 코칭으로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들을 극복하는 데 많이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퍼실리테이션, 코칭식 컨설팅 방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두 가지를 이제 교계에 같이 확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코칭이 교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회에 그런 어플라이 될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사례들 또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가능성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복음은 늘 설교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를 뭐 의논해서 나누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걸 코칭에다가 접목하는 데 대한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모으거나 또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적용을 하면 좋은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양육 방식이라든가 전도도 뭐, 교회 와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뭘 줄게, 뭘 도와줄게, 이래서 요새 그게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주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금 뭐든지 넉넉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려울 거고, 오히려, 우리 교회 와서 당신이 할수 있는 좋은 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전도도 코칭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전도도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잘 접목하면 코칭의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코칭적 마인드를 리더가 가지고 리더십에 적용하는 것이 저는 또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그것과 연결되는 그런 질문이 그 다음에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교회의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런 코칭의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코칭이 접목되었을 때에 목회적으로 그런 리더십에 그렇게 사용되었을 때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질문하는 거는 성장과 회복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는 어디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성장이랑 회복의 어떤 정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교수님께서 이런 경험에 의거해서 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양쪽으로 막 성장하는 메타 시대를 이제 지났잖아요. 요새 새로 나온 메타버스는 있지만, 그건 가상의 문제고, 대형으로 뭐 성장하거나 하는 양적 성장 부분보다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모두가 다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한 교회라면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하는. 손이나 발은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 귀는 귀로서의 역할, 발은 발로서의 역할을 기쁘게 해낼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저희 한국코치협회 이제 그 사무실에 가면 써 있는 게 있어요. 국민 행복 지수를 높인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수 있고, 그곳에만 오면 집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늘 행복한, 그러한 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요즘에 바람인데요. 뭐, 어느 교회라고 제가 딱 지적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꽤 많은 교회가,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코칭 펌을 하는 분들이 타교단에도 계시고 해서, 뭐, 부목사님들이 수십 명 코칭 교육을 받고,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들이 꽤 있고요. 저희 교단도 이제 저를 통해서 부교역자들 교육을 다 이제 코칭으로 하고 하면서 적용해 나가는 교회들이 상당수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지금 이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코칭이 들어온 지는 20년이 됐지만, 이게 조금 사람들에게 관심이 이제 일어나서 접목이 되는 것은 불과 몇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임마누엘 코칭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임마누엘 코칭은 이제 제가 코치들이 목회자들이 코치가 많이 되셔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드시게 되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인증 과정을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인증 과정을 만들어서 섬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강사가 돼서 활용을 하시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때로는 손익기점이나 자기 달란트들을 고려해서 하실 수 있겠는데, 전도를 잘한다 그러면 전도 코칭을 좀 만들면 좋겠고, 뭐, 그런 각 분야별로 이제 뭔가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15년 동안 임상했던 게 양육이었어요. 아까 잠깐 소개했던. 그래서 그 양육 부분을 임마누엘 코칭에 녹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째, 이제 일반 코칭과 다른 점은, 임재가 처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고 하면서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임재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게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또 마지막에 기도해주고 파송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도 이제 다르다고 보고, 코칭의 기술이 많이 습득이 안 돼서 중간에 많이 헤맸더라도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에너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조금 뭐 대단한 답을 끌어내지는 못했더라도 함께해주고 들어주고 또 피드포워드, 미래를 향해서 예언해주고, 우리가 뭘 알아맞혀주는 예언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축복해주는
그런 피드포워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각자 하나하나 세워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 일반 코치와 기독교 코치 간에 서로 또이 왕복이 돼야 되거든요. 일반 코치, 기독교 코치는 사역이고, 비즈니스 코칭 쪽으로 이제 해야 또 직업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할 것을 권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또 다르면, 어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은 좀 비슷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은, 코칭 자격 과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과, ICF 과정이 다른 과정인가요? 다릅니다. 네. 기독교 코칭 센터 역시 다르고, 과정은 다 다릅니다. ICF는 뭐, 니즈 교수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제 과목, 저한테 이제 이번 학기에 주신 석사 과정에서 주신 과목을 수강하시면, 코치 자격 기초 과정이 겸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격 과정은 강의를 20시간 들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KAC라는 어소시에이트 코치라는 기초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50시간의 임상이 필요합니다. 50시간을 따로 해서 그 리스트를 제출해야만 자격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ICF 같은 국제 코치 연맹의 경우는 ACC가 이제 60시간의 교육을 받고 PCC는 125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또, 한 500시간의 실습을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인증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또 실습을 하고, 왜냐면 이게 교육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숙달하고 훈련해야만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실습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자기 성찰이 많이 필요한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차차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좀더 자세한 안내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코칭과 상담의 그런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코칭에서 질문을 할 때에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질문하되 보통 상담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한 왜, why라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라고 어디선가 배운 듯한데 맞는지요? 맞다면 이유가 미래지향적 성숙보다는 과거지향적 치유에 속하기 때문인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상담의 부분이 코칭을 할 때에 어떤 상담적인 그런 요소를 가진 코칭에서의 단계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상담적인 것과 코칭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이 질문상으로서는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코칭을 할때그 과거지향적인 치유에 더 목적을 두느냐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성숙에 두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어떤 그거에서 비롯되는 차이인가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코칭에서도 어떤 코칭 펌에서는 왜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쓰라고 적극 권장하는 편이고요. 이유가 다른 것보다 좀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라고 질문을 하면. 어감이. 그래서 그걸 조금 돌려서 사실 우리가 배웠던 육하원칙이 제일 좋은 질문들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장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5 Whys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왜를 5번을 물어보면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 예도 있는데요. 워싱턴 제퍼슨 기념관에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왜 관광객이 줄어들었을까 질문했더니 그 벽에 대리석 벽이 너무 많이 훼손되었다. 그 대리석 벽이 왜 이렇게 많이 훼손되었냐? 너무나 강한 세제를 써서 그렇다.
왜 그렇게 강한 세제를 썼냐? 비둘기 배설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왜 비둘기가 거기 많았느냐? 비둘기의 먹이인 거미가 많았기 때문이다. 거미가 왜 그렇게 많았냐? 거미가 거미줄 쳐놓고 잡아먹는 나방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방이 왜 이렇게 많았냐? 조명을 일찍 켜고 퇴근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 감소라는 걸 해결하려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고 하겠지만, 조명이 늦게 켜면 된다는 해결책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제 질문 Y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부분에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지만, 다만 어감이 안 좋아서 이제 그걸 쓰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문제 해결 쪽보다, 이 코칭은 문제 해결 쪽보다 꿈을 이루는 쪽에 더 파워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보다는 Y는 또 가치를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근본적인, 우리가 육신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것이 근본이고, 심리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 근본이듯이, 근본을 알면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워지듯이, 좀더 쉽게 가치를 올려주면 에너지가 올라가고, 자발성이 촉진되고, 그래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Y라는 질문은 굉장히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담에서나 코칭에서조차 조금 그런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초보 코치 때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전문 코치가 돼서는 얼마든지 사용하면 오히려 좋은 그런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선교 사역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코칭을 적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박사님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한 4년 동안 저희 총회 선교국에서, 선교사, 이제 그, 안식년이 되면 오신 분들 재교육하는 데 들어가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외국에 빨리 적응하는 자녀들, 세대 갈등도 있고, 교단 간의 갈등도 있고,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 온갖 갈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 갈등들을 갈등으로 하지 않고, 정말 같이 협업하고 또 시너지를 낼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 개발이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별도의 동네에서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반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가 돼서 오히려 나서서 교회가 지역 문제를 풀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해서 센터가 정말 될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역시 또한 코칭이나 퍼실리테이션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고, 퍼실리테이션 같은 경우 조직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데고, 또 이번에 우리 미성대에서 코칭학과를 만드실 때 보니까 조직 개발에 근거를 둔 리더십이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조직적으로 해결하는 기법들이 또 따로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4,50년 전에 ICA라는 국제 문화 교류 단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요. 국제 퍼실리테이터 협회에서 거의 명예 전당급이 되는 분들이 그 ICA에 속한 분들인데요. 그 ICA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감리교회 어떤 선교사님이 가지고 들어와서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좀 해봤는데, 그때는 너무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런 문화에 맞지가 않아서 그렇게 몇번 하다가 마셨던 흔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확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이 되고, 선교지에서 리더십 센터를 통해서, 코칭 리더십 센터 같은 걸 통해서 또 복음에 접촉할 수 있는 문을 만드는 데도 너무나 좋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외에 또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시간상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박사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코칭 컨설팅 경력을 보시면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많이 하셨는데 최근 한국의 공직사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자체까지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강사를 배정해주고, 강의료 지급 등 상당히 전략적으로 종교에 대한 견제가 강력하다고 보는데요. 아, 코칭은 좋은 전도 방식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종교색은 자연스럽게 드러내지 않고 잘할수 있는 강의 아니나 교재 지혜가 있을지요? 네, 문화관광체육부 부분은 제가 이제 한 번도 접근해 본 적은 없어서 고민을 많이 안 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차별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또 지탄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보여줬던 부분들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우리가 성찰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또 고민을 좀 하면서 코칭이나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하면 뭐 강의가 좀더 쉽고요. 또 평가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과 쪽 적성이라 목사를 33년을 했지만 말주변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과라. 그래서 강의에 여기에 이제 던져져서 뭔가 강의를 시작했을 때 일방적인 강의는 주로 여성들이 높고요. 공감 능력이 또 뛰어나고 하니까. 저는 이제 5점 만점에 4점을 넘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말주변이 썩 좋지가 않아서. 근데 이 퍼실리테이션이나 코칭 방식으로 강의를 하니까 4.5가 못 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질문만 던지고 그분들이 이제 하게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를 그렇게 설계를 하면, 평점도 좋고, 자기들이 다 했지만 또 기분 좋게 실행 의지도 높아지고 하는 것들을 볼수 있으니까, 또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천하지만 또 내용 컨텐츠 부분은 또 관심 있는 것만큼 거기에 고민을 또 해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질의응답 또 인도해 주신 우리 신종석 교수님도 감사드리고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훨씬 더 이렇게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또 평상시 궁금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잘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교수님. 네. 저희는 딴 거보다도 저희 이제 이번에 교수님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미성대학교에서 이제 제가 미주에 있으면서 이 코칭학과 MA 과정과 PhD 과정을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00% 온라인 과정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 신학대학교 최초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교수님 입장에서 우리 미성대학교 코칭학과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여기서 공부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좀 교수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으시고 또 그런 학교를 많이 연관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강의하시는 과목에 대한 소개도 좀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성대에서는 이제 오거니제이션 리더십 부분들을 앞세운 학과로 만들어진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연결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아실현, 다섯 가지 욕구를 얘기했던 부분의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뭐 소속감의 욕구, 존경받는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는 공존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아실현으로만 그치는 부분을 좀 넘어서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개인적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코칭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퍼실리테이션 코칭 컨설팅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두 가지를 겸해오고 있는데, 이제 요번에 미성대가 그런 부분들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걸 보면서, 또 그런 그 조직 개발 이론에 탁월한 분들이 강의하시고, UCLA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저는 감동이 됐었습니다. 탁월한 시각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는 리더가 정책을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고, 정책 조정자로서의 리더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감당해내는 데는 이런 기술들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 조직 개발 이론과 같이 기술만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라 조직 개발 이론을 같이 접목을 해서 배우셔야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목회자들이 어려워하는 건 당회잖아요. 뭐 장로님들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죠. 혼자서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등 없이. 그래서 그런 기술들도 배우고, 또 그런 이론도 토대가 좀 되고, 이두 가지가 다 겸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학이니까, 저도 사실은 막 들어가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과목 형성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코치님들 소개를 시켜드린 분도 이 퍼실리테이션을 하시는 분들도 소개해드렸고, 한 이유가 이두 가지가 다 결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도 해지고, 이제 코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즈니스 코칭 같은 경우에 CEO들을 만나거나 임원을 만나서 코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접하기가 일반인들이 쉽지 않아요. 조직 출신들이 아니면. 그래서 코치가 그 조직에 깊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지속성은 있는데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퍼실리테이션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을 모아놓고 뭔가 비전도 수립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신제품 개발도 하고 뭐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보고서로 끝난다는 거죠.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해요, 퍼실리테이션은. 그래서 그 뒤에 퍼실리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지속할 수 있도록, 조직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코칭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퍼실리테이션으로 기업이나 조직에 들어가는 일은 인사 담당자만, 교육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만 알면은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이제 있어서 쉽습니다, 좀 들어가기가. 그렇게 해서 들어간 조직에서 이제 CEO들을 만나고 임원을 만나면서 코칭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데 필요하고, 코칭으로서는 또 해결 안 되는 조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하고, 이두 가지가 잘 결합이 되면 굉장히 그 많은 성과도 일어나고, 또 직업으로서의 역할도 훨씬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지역에서 목사라는 일을 처음에는 별로 안 나타내고, 퍼실리테이터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고요. 이미 저가 알려진 이후에 지금은 슬슬 제가 목사라는 걸 드러내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그홍 교수님과의 만남이 저희 미성대학교 그 코칭 프로그램을 이렇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그 미성대학교가 그 미국 LA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제까지 한인 기반의 그 신학교로서 사역을 해오다가 저희가 이제 정식 미국의 그 문교부 인가를 받고 또 정식 대학으로 이제 계속 발전을 한 10여 년 동안 해 오면서 저희가 이제까지는 학교로서의 어떤 존재를 세워갔다면, 지난 한 2년 정도
우리가 새롭게 제가 총장이 되면서 어떤 모멘텀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많은 학교들 가운데 한 학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학교가 될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미주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저희가 붙잡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또 그것이 곧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교회론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교회를 실제로 세워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저희가 그 미셔널 처치를 저희가 특성화시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로 이런 코칭과 멘토링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와 또 제자를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두 가지 그 트랙이 이번에 새롭게 생기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오지 않고 오늘 오신 분도 계셔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미성대학교가 MA 과정 그리고 이제 PhD 과정에서 이 코칭 앤 멘토링 그 트랙을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칭 공부를 어디서든지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학위 과정 하지 않고 이렇게 라이센스 과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조직적으로 이 코칭을 접근하고 또 특별히 사람을 이해하고 조직을 이해하고 리더십을 이해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코칭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코칭 MA 과정은 라이프 코칭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또 PhD 과정은 조직 코칭으로 이렇게 저희가 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 가지 요소가 다 있긴 하지만 MA에 들어오시면 코칭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라이센스 과정과 연계해서 우리가 MA 과정을 진행하고 또 PhD 과정은 심화된 그런 아카데믹한 그런 과정에서 더 전문성을 확장시키는데 이 PhD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디자인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것을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오래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빨리 공부를 시켜서 졸업을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큰 미션입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MA 과정 같은 경우는 딱 30학점입니다. 10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지런한 사람은 1년 만에도 마칠 수가 있고, 또 저희 커리큘럼에 따라가면 1년 반에 MA 과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마치고 난 다음에 PhD 과정에 들어가시면 PhD 과정도 40학점입니다. 여러분 보통 미국에서 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PhD 철학박사 과정은 한 60학점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문교부에 알아봐서 미국의 가장 미니멈인 40학점으로 저희가 이것을 잡았고, 그렇지만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더십과 또 하나는 코칭이죠. 그래서 한 학기에 두 과목씩 PhD 과정에서는 듣게 되는데 리더십 과정을 같이 듣게 되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어떻게 코칭을 조직적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이 MA 과정과 PhD 과정을 마치게 되면 가장 조직적이고 또 본질적이면서도 탄탄한 그런 코칭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나름대로 자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강의 마치면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에게 브로셔를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정말 세계적인 교수님들이시고 또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UCLA 교수님도 계시고 또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교수님도 계시고 또 벵갈리 유니버시티 교수님도 계시고 뭐 미국에서 가장 탁월하게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저희 교수진으로 참여해 주셔서 한국에서도 물론 최고의 교수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시간과 또 장소와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드리면 응답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특별 장학금을 저희가 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저희가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런칭하는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학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또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들은 또 이메일이나 또 다른 채널 통해서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신 우리 홍삼유 교수님 박수로 한번
감사를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 교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마디만 제가 더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의 대학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근데 평생 교육 숫자는 늘고 있어서 각 대학마다 저를 불러서 코칭학과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세대는 코칭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못했던 현장 중심의 코칭이었다면, 거의 그 코칭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강사나 교수가 다 다른 전공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어졌지만, 이제 지금 여기 미성대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면, 코칭학을 전공한 그 학위를 가지게 되면 점점 많아지는 각 대학에서 교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지금 많이 넓혀지고 있다고 하는 거 한 가지 더 총장님 말씀 들으면서 부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우리 미성대를 사랑하셔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또한 코칭학을 세팅을 해서 정말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고 그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성대 또 우리 이상훈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꿈을 이루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이 코칭 리더십에 함께 어깨를 걸고 다윗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우리 그 미성대학교에서 지속적인 이런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그래서 다음에 준비된 세미나는 세계적인 가정사역자죠. 그리고 가정교회사역자 닐 콜 교수님이 다음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선교적 교회 관련해서 또 제가 또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 녹화된 것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것이고, 또 지난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받으신 이메일에 지난 강의 보내달라고 하면 지난 강의는 또 더블로 실시간 녹화와 또 강의와 이전에 또 미리 만들어 놓은 그또 1시간 반짜리 강의를 또 같이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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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